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그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두 번째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목은 제가 그 코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대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의 내용은 스데반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풀어서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상으로부터 배우는 신앙이야기라고 제목을 세워보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배우는 신앙이야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 또 명예 집사님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어른들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신앙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가까이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 이야기를 배우시고 그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이야기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요, 우리의 신앙적인 덕목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광마을에서 탄광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역하는 임길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탄광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탄광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아주 할머니하고 어렵게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할머니와 아이를 보면서 동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동시 제목이 재중인애를 보니 하는 제목의 시예요. 할머니와 어렵게 사는 아이의 이름이 재중이인 것 같아요. 그 재중이를 보니까, 그 재중인의 집을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끌쩍끌쩍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옷이 없으면 기워 입고, 쌀이 없으면 굶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가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둘이서 살아가요. 너무 싱겁죠?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린 시 내용이 너무 싱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탄광촌에서 목회하시는 최찬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여름 휴가 때 그 목사님을 위로차 또 만나고 싶어서 그 태백 탄광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초입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을 전체가 점점 새카매지더라고요. 그 태백 초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숲이 울창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탄광마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길도 새까매지고 나무도 점점 없어지고요. 산도 새까매지고 집도 새까만 거예요. 그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점심 대접을 받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밥을 먹고 돌아서 나오려고 손을 짚고 마루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손에 새까만 게 묻어나는 거예요.
한 시간 남짓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그 재가 떨어져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니까 손에 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밥을 먹다 보면 마지막 먹을 때에는 연탄재가 씹힙니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은 끝에쯤 가서는 그 연탄재가 날라와가지고 흰 밥에 묻어서 그걸 같이 잡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것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여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참 귀하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생활하시는 분이 훌륭하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탄광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할 것이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있으니 그 집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옷이 없으니까 기워서 입는 거예요. 쌀이 없으니까,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그 재중인애를 보면 이 정도 환경이고 이 정도의 살림 같으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이 차야 될 텐데 재중인애를 보면은 늘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정도면은 죽겠다고 해야 될 텐데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임길택 씨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머니와 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동시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이것이 인생의 비결이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둘이면 되는구나, 둘이면. 여러분, 누구랑 둘입니까? 애인하고 둘이요?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 유효기간이 30개월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랑을 해도 30개월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대요. 그다음부터는 허물이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실수가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효기간은 30개월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탄광촌이면 어떻고 굶으면 어떻고 옷을 기어 입으면 어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죄의 낙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이 재중인애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둘이서만 산다는 거예요. 둘이서만. 할머니에게 재중이는 작은 예수일 거예요. 이 재중이에게 할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여호와와 같은 분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작은 예수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분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한국이면 어떻고, 밴쿠버면 어떻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고, 세계의 모든 것이 침체된 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늘 쌀 생각하고 우리들이 옷 생각하고 우리들이 돈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탄광촌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갈증을 일으키고
늘 그 속에서 부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탄강촌이면 어떻고, 우리가 있는 것이 고산지대면 어떻고, 우리가 있는 것이 저지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요. 그 온갖 모략을 받고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가 있는데 요셉에게 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스데반이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했더니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지르 떠나가지고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또 보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야곱이 밧다마람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을 보는데 그 고센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야곱의 얼굴 속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스데반이 그것을 바라보고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다르고 야곱이 살던 시대가 다르고 요셉이 살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이들에게 똑같은 삶의 공통점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 그것이 이들의 능력이고 이들의 행복의 이유였고 이들의 감사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설교 가운데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쫓아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졌던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을 누가 본다고 하면 제3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 삼성교회 장로님, 삼성교회 권사님, 삼성교회 집사님, 삼성교회 성도들,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한마디로 특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분이야.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특징이 잡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첫 번째 생기는 일이 있는데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와 만난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